그런데 말입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이유는 뭘까요? 뭘까요? 범인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하이루 구찌암. 오늘도 어김없이 어항 속을 들여다보던 저는 구찌의 이상 행동을 발견했어요. 아이가 머리를 땅에 쳐봤고 거꾸로 서서는 뭔가 찾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. 이 아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돌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. 구찌가 돌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? 이제야 그동안의 궁금증이 풀리는군요. 제가 구찌 어항을 처음 만들었을 땐 바닥에 모래를 평평하게 깔아주었고 작은 돌들도 한쪽에 다 몰아두었답니다.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 이렇게 변해 있더군요. 보이시나요? 바위 및 은신처. 맞아요. 이스턴 머드 거북이들은 모래바닥을 깔아두면 마치 참호를 파듯 은신처를 만드는데요. 신기한 건 은신처만 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신처에 돌을 물어다 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가 돌을 어떻게 은신처까지 가져가는지 심중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짐작으로만 입으로 옮기는 거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딱 그 현장을 제게 들킨 거죠. 아마 그동안은 제가 잠자는 밤에만 은신처 만드는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짐작으론 제가 이제 좀 편해졌나 봐요. 낮부터 이렇게 돌 옮기는 행동을 하려는 거 보면요. 저렇게 돌 하나 무는 행동 자체가 엄청 버겁고 힘겨워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어항 청소할 때 모래를 처음처럼 계속 평평하게 원상복구 해놨었거든요. 갑자기 구찌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. 지 딴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은신처 만든 걸 텐데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는 구찌가 모래를 어떻게 만들어두든 가만히 놔두려고 해요. 다음번에 큰 어항으로 바꿀 때는 구찌가 좀 더 편안한 은신처를 만들 수 있도록 모래바닥을 두껍게 깔아줄 생각입니다.